그러게 20년 전에 그냥 무죄 판결 받을 땐 앞이 캄캄했는데 그래도 20년 후에 이렇게 진범이 밝혀져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. 아들은 죽었는데 살인범이네 했나 없어갖고 진범이나 밝혔으면 했는데 이렇게 밝혀져서 감사하고 진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. 하늘에 있는 우리 중필이도 한을 풀었습니다.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었는데 꼭 다음 생에는 그냥 태어나갖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두 번째 말은 좀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. 20년 전에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어머니가 오늘 기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.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이 오늘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이 어머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그 얼마나 지난 세월 아프게 고통스럽게 지내셨는지 짐작이 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사건이 날 때는 50대였었는데 지금 75세. 거의 이제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세 명의 딸을 낳고 어렵사리 이제 아들, 막내 아들을 얻었는데 이 가슴에 묻고 20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까 재판정에서 패터슨 그 선고 받을 때까지는 굉장히 굳굳했는데 기자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눈시울이 이제 붉어지면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생에는 다시 태어나서 정말 고 조중필 씨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근데 왜 20년이나 걸린 거죠? 최종 판결 나이까지? 예, 이게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일단 처음 사건이 불거진 게 97년 4월입니다. 그때 이제 대학생 조중필 씨가 사망을 했던 것이고요. 범인으로 이제 용의자로 올라온 사람이 데이비드 리하고 패터슨 두 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 그 이태원 살인 사건에 보면 이제 장근석 씨가 연기했던 것이 이제 패터슨이거든요. 근데 두 사람을 검찰이 사실은 미국 헌병수사대에서는 이 패터슨이 진범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어요. 그런데 우리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데이비드 리가 범인, 그러니까 살인으로 기소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를 했던 것이죠. 그런데 결국 재판 그때 진범으로 지목되던 데이비드 리는 무죄 확정이 된 것이고요. 이 증거인멸로 기소가 됐던 저기 패터슨은 나중에 사면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. 그런데 재수사 끝에 아, 이 패터슨이 범인이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미 미국으로 도망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정 부착해서 장기간의 시간에 걸친 끝에 결국 패터슨이 국내로 송환된 것이고 다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. 징역 20년형 왜 살인사건이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징역 20년형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? 이 패터슨이 이 사건 초기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 때 몇 살이었냐면요. 17년 8개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만 18세가 안 되는 미성년자였습니다. 그래서 미성년자로서는 최고형이 20년입니다. 만약에 성년이었으면은 무기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미성년자는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라 최고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. 오늘. 어쨌든 사실관계는 당시에도 분명했던 것 같아요.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현장에 있었다.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진범이다.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처음에 검찰이 짚었던 에드워드 리는 아니고 네. 그 패터슨이 진범인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? 패터슨의 옷과 몸에 가장 많은 피가 묻어 있었고요. 에드워드 리보다. 그리고 여러 가지 혈흔에 그러니까 피가 튄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찔린 거라든가 무려 9군데를 찔렀거든요. 그리고 초기 목격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패터슨의 범행이 맞다. 그리고 에드워드 리도 같이 공범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에드워드 리는 한번 재판을 받아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형을 살 수가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하여튼 이 사건 다시 되돌리고 또 어머님 말씀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답답해지고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 제 기억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서도 이 사건 집중으로 다뤘던 적이 있고요. 진범을 찾기까지 뭐 어쨌든 언론, 영화 이런 데 역할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이 사건은 뭐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을 만큼 상당히 극적 요소가 있습니다. 아주 젊은 대학생이 연유도 모르게 그
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그 미심쩍인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온전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 개입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치 소화되지 않는 어떤 음식처럼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언론에서 제기하고 심지어는 그 미스테리적 아주 극적인 요소를 살려서 영화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관심을 환기시켜 왔습니다. 그것이 결국 오늘 그 재판을 통해서 일단 매짐을 한 계기가 되었죠. 예, 말씀 듣다 보니까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. 오늘 네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. 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. 바로 1980